거의 4시 반. 네, 잘 나왔네요. 왼쪽이고요. 장유빈도 299m를 보냈네요. 네. 런이 많지 않은 코스 컨디션에서도 거의 300m가 나갔습니다. 박상현 선수도 2분 파이기 때문에 또 파5홀의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방향 왼쪽으로 잘 나왔네요. 특히 6번 홀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투혼이 가능해서 기다림이 길어지죠. 문제는 더 길어지는 이유가 투혼 공략 가능하지만 막상 그린에 올라가면 그 이후에 많은 타수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 홀에서 선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투어에서 우승이 나오지 않은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죠. 정말 오래전에 제가 조민규 선수하고 시드전 파이널에서 한번 같이 플레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조민규 선수 보고 너 정말 잘 친다 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샷이 좋아서 아, 이 선수는 분명히 뭘 해도 하겠구나 했는데 일본에 가서도 우승도 두 차례나 했고요. 지금도 오랫동안 현역으로 지금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. 예. 아, 오늘 이 위치로 간 경우에는 세 번째 샷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만회를 하려고 너무 공격적인 퍼스를 하면 분명히 저 홀의 짧은 퍼스를 놓쳤기 때문에 저 남아있는 퍼도 부담이 될 거고요. 예. 남은 거리 214m. 조금 더 넘어오면 좋아요. 하지만 이러면 왼쪽으로 흘러가겠죠. 샷을 하고 클럽을 탁 돌리는 모습을 봤을 때 잘 갔구나 예측을 했는데 방향도 좋았고 이제 오르막 이글 퍼스를 자 그리고 과연 박상현 선수가 어떤 샷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? 핀 앞쪽으로 가까운 위치에 오르막 이후에 내리막에 마운드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작은 차이가 이러한 네.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. 역시 박상현답네요. 아 대단합니다. 박상현 선수는 과감하게 그 오르막 가장 상단에 맞추면서 거리를 맞춰냈습니다. 김민규 선수도 캐리 거리가 짧다 보니까 다시 흘러내려오고 있죠. 그만큼 오늘 핀 위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애매한데 꽂혀 네. 있습니다. 이 결과를 보면 박상현 선수가 얼마나 잘 쳤는지를 알 수가 있죠. 내리막 경사이기 때문에 홀을 많이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그 반대로 플레이할 경우가 많습니다. 장유빈은 조금 약했습니다. 한타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.
박상현 선수의 버디 시도. 네, 차분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. 오늘 1라운드 두 번째 버디고요. 루틴도 좀 간소화해서 플레이를 하는 편이지만 공식 라운드 때는 선수들의 성향이 조금씩은 다르잖아요. 네, 연습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컨디션만 체크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. 또 어떤 선수들은 18홀을 다 플레이를 하지 않고